기도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바르며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을 모두 받으시네. 불산답니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1절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울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가 무서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따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따가도록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영의 뿌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전국 가는 할렐루야
주목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점 성도들 마음속에서 떠나갈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병이 고쳐질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독백처럼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반드시 기도를 하면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떤 확신 가집니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시차를 두시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또 예물은 교회 안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를 누가 금지시키느냐 하면 사탄 마귀가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입니다. 앞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하늘, 땅 밑에, 바다 속에 어느 곳이든지 안전지대는 하나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손을 꼽을 수 없는 정도로 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응답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리고 기독교는 신앙의 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꽃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결정체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50편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이 삶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과 성도의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교인은 교회 문턱이 닳도록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교회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양파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지듯이 계속 벗겨져 나갑니다. 육의 껍질은 점점 벗겨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5편 7절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주를 경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하더라도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며 가정 평안해야 되고 직장 생활이 날마다 성성장구하는 목적이 있을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반드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전 신앙인데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민족의 대지도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본인 자신도 그 자리에 설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장군이 되는 영웅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는 민족의 대지도자인데 40년을 광야를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그 다음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수종자, 한마디로 말해서 종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돕는 자입니다. 모세의 손발노릇한 사람입니다. 모세 구전일을 도맡아 사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6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숫자가 나이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세에서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가 장정으로 계산됩니다. 60만 명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두 지파에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파가 어디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훗날에 여호수아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모세는 어디 지파이냐면 레위 지파라는 지파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나오는 지파입니다. 지도자만 나옵니다. 아론 후리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같은 형제인데 그가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여호수아 자신도 생각할 때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는 지도자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명이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모세 수종자였습니다. 모세 시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명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이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는 회막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 말씀을 기록한 후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세를 대기시세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여호수아를 부르다가 안수하라 하실 때에 안수를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은 바로 모세가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령 강조합니다.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이 누구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민족 전체가 여호수아를 얕잡아보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잠시 전까지 모세 시종으로 알았던 여호수아가 대장군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감히 말 한마디도 대적하지 못하는 이 사람 어디 중심인가요? 성전 중심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120명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사람은 항상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성전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움츠려져 있습니다. 감염이 될까 봐서 서로가 극도로 사람들과 사람 관계를 경계를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교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오늘 교회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갈급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예배가 메말라가고 은혜가 메말라가고 내 마음의 정서까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감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모습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반드시 예배 자리는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시편 5편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택할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전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이 손가락을 세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거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사람이 맡깁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 바로 예배자가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굶주리는 자를 살려내십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영혼 문제와 굶주린 것을 말합니까? 육신의 문제입니다. 영, 육이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살려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영혼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영혼은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굶주리고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 이것은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기도를 합니다. 주기도 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같이 이게 주문같이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엎드리면 어떤 기도부터 합니까? 전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순서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달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주여 주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동서남북에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살피실까요? 아기가 이제 갓 태어나서 갓난 아이가 이제 젖병을 물려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아이를 모든 것을 어머니가 돌봐줘야 됩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잠을 자도 설잠을 잡니다. 깨어 있습니다. 항상 시선이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늘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어머니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은 어떻게 살피고 계실까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살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있을 믿습니까? 오늘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군데 더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5편 성경 말씀은 13절 말씀에 또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따라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따라서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하시나니 친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친밀한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범사부에 하나님 크시는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따라하십시오. 둘러 진치고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한 명이 아닙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천사가 둘러있는데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은 어떡합니까? 내가 보람 있게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천사가 나를 둘러 진을 치는 사람, 그리고 건져내는 사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환경 따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마치 저는 육상 경기를 할 때 허들 경기를 보면서 인생은 어쩌면 저 허들 경기와 같겠다.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또 있습니다. 계속 겹쳐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달리다가 하나는 겨우 뛰어넘었는데 하나가 발이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장애물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집니다. 다리가 깨집니다.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지금 가야 할 결승점은 아직도 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 신앙의 목표가, 내 인생 사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시간 가능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천사가 둘러 진을 치는, 그리고 여러분 환란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장담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서셨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 가운데 네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첫 번째가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을 견디고 아라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라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을 쌓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 스스로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답답했던 방주 안이 캄캄하고 온갖 짐승들이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이 사람은 활기를 펴면서, 아니면 어쩌면 자기가 누워서라도 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자마자 창세기 8장 20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은 예배입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노아는 구원을 받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한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성들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노아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항상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들어질수록 우린 점점 내 신앙이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니. 우리 믿음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장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환란이 왔는데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죽이려고,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베델은 하나님 집,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생사문제가 달려있는데 죽음이 지금 사선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교회로 올라와서 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이 어쩌면 야곱이 당한 현실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쫓기고 있는데 생계 문제가 달려있는데 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 나보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는 내가 지금 당하고 문제를 내가 만났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내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몸이 아파서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 아이를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심정은 갈기가 찢어집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내 발등이 지금 자녀 문제가 발등이 불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 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들로 올라와서 단 쌓아라.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날 교회에 와서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야곱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면 거울들을 두렵게 하신 고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한다는 쫓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 죽이려고 달려오는 자가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난 문제가 나를 쫓아오지 않고 질병에 쫓아오지 않고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쫓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쫓기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환난, 걱정과 심염려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듯이 동서남북 사면고를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린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에 학원을 많이 보내서 정신없이 아이가 쉴 틈도 없이 공부시키면 지혜가 옵니까? 그것은 세상 지식은 쌓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달라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 명문 대학원을 나오고 세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세상 수많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왕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니. 이 세상 우리는 그것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것은 보너스로 주는 것이야. 도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렸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환경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던지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민족 전체가 환난이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우리 생각할 때 분명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 닫고 하늘 열고 비를 주셨다 합니다. 분명 기도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라. 우린 지금 한국교회 예배 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성도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점점 예배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아닙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예배 들이지 마. 그런데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막아냅니다.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라 할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먼저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봉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맡은 봉사 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봉사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심령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예배를 늘 사모하면서 내 신앙을 늘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그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잠언서 10장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큰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오늘 잠언 22장 4절을 꼭 기억하십니다. 성경을 단 한 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이 있어요.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물, 두 번째가 영광, 세 번째가 생명. 이 복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자리만 찾아가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데 본문 말씀이 시편 5편 7절을 기억하십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잠언 22장 4절에 반드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첫째가 재물의 축복과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보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이 세상 다이아몬드를 다 긁어 모아서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사람의 보배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가 내게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분명 잠언 22장 4절은 오늘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보상으로 주신다 했는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도 있고 하늘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따르세요. 상을 주신다. 하늘에 가면 상을 주세요. 이 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드리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데 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야곱처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솔로몬처럼 지혜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노아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드린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리는 오늘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엘리야처럼 민족을 살려내는 기도의 응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시면서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